안녕하세요. 정리왕입니다. 속이 환히 보이는 건강한 냉장고 주방 정리 방법, 일상의 행복을 발견해주는 마더 K 라이프와 함께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정리정돈으로 발견하자. 와우, 정리왕의 철학과도 같은데요. 일주일을 잘 보냈는지 주부들은 냉장고를 보면 알 수 있죠. 마련해둔 음식을 잘 먹었는지, 상해서 버려지는 음식은 없는지, 주말 아침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을 보고 오면 늘 허기지죠. 그런데 저는 꾹 참고 재료 손질부터 합니다. 이거 배가 부르면 당최 일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재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집어먹다 보니 이중으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어 공복 상태에서 조깅? 아니, 저는 식재료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스파게티, 떡볶이가 최애 음식이었거든요. 요즘도 먹고 싶긴 하지만 막상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아, 정말 나이 드는 게 실감이 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했었는데 조리하지 않고 먹는 음식들이 참 좋더라고요. 먹거리에 가치를 더해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만 가치 있게 먹을 수 있나요? 무용하는 딸을 위해 늘 이렇게 준비해 둔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탠딩 지퍼백은 밑면이 넓어 세워서 수납하기 딱 좋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지퍼백으로 모두 같이 건강을 챙겨요.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고구마가 잘 삶아졌네요. 한 소끔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일하는 엄마라 매번 챙겨주지 못하지만 잘 보이게 마련해두니 스스로 잘 챙겨간답니다. 물론 뭐 도시락에 넣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냉장고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마더케이 지퍼백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고 물이 새지 않으니,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냄새까지 나지 않으니 가볍게 들고 가서 먹고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채소도 소분하여 누구든 요리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아야 엄마가 없어도 가족 누구나 요리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정리왕 밀키트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으로 주말에는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낸답니다. 선물 받은 다시마 멸치. 이거 선물 받았을 때 너무 좋기는 한데 일거리가 생겨서 귀찮아요. 하지만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깔끔하게 손질해 두면, 이거 진짜 냉장고도 깨끗해지고 제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소분해서 눈에 보이게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먹을 생각만 하면 든든해집니다. 기존에는 밀폐용기 스텐그릇에 라벨링 해두고 보관해 두었죠. 제가 없을 때도 잘 찾아 먹으라고. 근데 저희 가족들만 그런가요? 몇 번이나 일하는 저에게 전화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만두 어디 있어? 할머니가 보내주신 육수 어디 있어? 직관적으로 보여야 여기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따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를 찾지 않아서. 저는 참 바쁜 엄마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왔다 갔다, 방송에, 유튜브에, 강연에, 각종 행사에. 회사를 운영하느라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없다고 해서 집안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가족들이 다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작은 역할이라도 분담이 다 되어 있어서 각자 할 일 딱 챙겨 놓으면 잘 유지된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 집안일 분담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곰국 보내주신 진정 엄마, 밑반찬 만들어 챙겨 보내주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끼니 챙겨 스스로 밥해 먹는 장한 우리 아이들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을 물에 헹궈 버리고 설거지하기 쉽게 세제를 뿌려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배려, 응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국내 출산 육아용품 넘버원 브랜드 마더케이라이프 제품들인데요. 최근 지인이 이른둥이를 출산하면서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마더케이 이른둥이 모유 저장팩 지원 캠페인을 통해 후원을 받아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더케이가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서 몇 가지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알면 알수록 보인다고 흔히 쓰는 지퍼백도 식품용 적합 테스트 받고 믿을 수 있는 출산용품 회사에서 판매되는 거니까 위생적으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를 따져 사는 것처럼 건강한 제품인지 알고 구입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후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겠다 싶어 오래 사용해보고 꼼꼼히 비교해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식재료를 다 정리해두고 남편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 합니다. 주말인데 애들은 어디 갔냐고요? 새학기라 이것저것 할 게 많은가 봅니다. 집에 있을 시간이 없나 봐요. 어릴 때는 제발 혼자 놀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내가 필요할까 싶었는데 참 금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마주앉아 있는 남편도 제가 22살에 만났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 오메 46살이 되었네요. 아이들처럼 집안일 역할 정해놓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척척 말 없어도 진행이 된답니다. 참 금방이네요. 금방 소리 없이 지나가는 일상에 작은 행복을 발견해 보세요. 내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이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세요. 너무 묵어있는 오래된 음식을 비워 보시고요. 현재 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음식만 남겨보세요. 너무 많이 쟁여놓지도 마시고요.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만 냉장고를 채워보세요. 우리 치아라 구독자님들이 주방 냉장고에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했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하여 마더케이라이프 제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끈하게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오는 3월 17일 일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특별 할인 혜택과 선물을 드리는 마더케이라이프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하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